Nice indeed. Early morning in the city, headed down to the store. I grab a cup of coffee with me, and I'm ready to go. And on my way, I meet this girl. I've seen her before. She's in my class, I got a number. We will meet later on. I just live my life spontaneously, and as I'm looking all around. Conversation just like that. It's how I'm in my life. I live my life away from home, but I feel right at home. I live my life. I live my life. I'm making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over the world. Back.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탕군입니다. 오늘 개인 방송을 이제 6시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은 저는 뭐 편성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은 기존에 제가 하던 그런 게임이 아니라 피파 온라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피파 온라인을 하기 때문에 컨텐츠샵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제 피파 실력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LOL로 따져볼게요. LOL로 따지면 제 피파 실력은 언랭입니다. 예, 굉장히 못한다는 거예요. 아예 이해도가 없어요. 실제 이 손으로 하는 게임은 정말 못합니다. 심지어 제가 순위 게임 1대1을 해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5연패를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못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아마 지금 피파 온라인을 즐기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 방송을 보거나 이 방송을 보고 시작하시거나 나도 축구에 관심이 있는데 축구 게임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래도 제가 어쨌든 시작한 지 이제 뭐 한 달 이제 한 달 됐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나마 좀 알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방송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피파를 처음 딱 시작하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아이디는 만들었는데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누구는 뭐 몇천만 원짜리 그걸 갖고 있는데 게임 한 판 해봤자 뭐 천 원 주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좋은 선수를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파 온라인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주식 방송이 아니라 채팅창이 뭐 주식 방송이라고 하는데 주식 방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요거를 조금 더 그래도 그나마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고 좀 더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일단 방송을 진행하고 물론 뭐 게임도 할 거지만 게임을 하는 순간 제 어떤 얘기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하락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력은 완전 언랭인데 보통 챔스 픽벤 얘기하고 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그래도 초보기 때문에 초보라서 여러분께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방송을 진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화면 잠깐 보시죠.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피파의 메인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메인 화면에서는 여러분들 뭐 개인기 같은 거, 뭐 이렇게 개인기 같은 거 연습할 수 있고요. 네, 지금은 제가 사운드 꺼놨습니다. 배경 화면에 뭐 이렇게 개인기들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아 이건 이제 13 질라탄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13 시즌의 최고 좋은 공격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시작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뭐 알려드리면 감독 정보 제 계정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제 계정 정보 통상 기록이 있고요. 멀티게임 결과 뭐 이런 거 사실 뭐 크게 의미 없는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그 경기는 이제 컴퓨터랑 하는 게임이고 여기서 보통 이제 시뮬레이션을 보통 돌리죠. 예, 여기서 물론 연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시뮬레이션권이 많으시면은 시뮬레이션권을 돌려서 우리 선수들의 경험치를 올리고 그리고 추가적인 왜 지냐? 야, 이걸 또 지네. 이걸 지네. 야, 이걸 또 지고 있네.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선수 경험치를 네. 아, 짜증나네. 예. 선수 경험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예. 경험치를 보통 얻고 이게 끝나면 카드를 이렇게 하나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팩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선수팩에서는 좋은 여러분이 뭐 아시는 뭐
호날두, 메시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가끔 좀 쓸만한 이름 있는 선수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 수아레즈나 벤제마를 이런 데서 얻었고, 그래서 자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컵대회는 그냥 뭐 단기 리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잠깐 잠깐 컴퓨터랑 해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드고요. 순위 경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냥 랭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랭게임. 친선 경기는 그냥 연습게임, 노말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e스포츠는 저희가 뭐 크게 건들 필요는 없고, 구단 관리는 역시 뭐 내가 우리 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포메이션이라든지 뭐 팀 전술, 선수를 뭐 후보로 누구 둘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뭔가 이렇게 보고, 또 아이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팩이나 어떤 이런 골드팩 상자 이런 것들이 오는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이제 이적 시장, 이거는 카드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할 때 그렇게 하는 이적 시장이고, 상점은 뭐 여러분들 현지에 이제 눈이 멀게 되면 막 자주 갈 곳이고요. 그리고 클럽은 길드, 예, 클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게 되면 맨 먼저 이제 하게 될 게 뭐냐면, 예, 스타터팩이라는 거 받게 됩니다. 스타터팩이 뭐냐면 내가 이제 스쿼드를 구성할 거예요. 스쿼드라는 건 이제 선수 누구누구를 이제 갖고 시작할 거냐, 선수 구성 이거를 말하는 건데, 스쿼드팩은, 아까 스타터팩은 뭐냐면 0카를 줍니다. 0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13시즌에 모든 클럽에 있는 선수들 중에 제가 알기로 세 선수인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1렙부터. 연습카드. 0카야, 0카. 거래가 안 되는. 그거를 받게 되면 세 선수를 쓸 수가 있는데, 원하는 클럽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 시작할 땐 되게 많이 줄 거예요. 아무튼 그 0카가 사실 이적 시장에서는 크게 쓸모가 없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게 이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 내가 질라탄을 샀어. 다 좋대. 13 질라탄을 샀어. 지금 이게 13 질라탄이거든요. 이거 샀단 말이야. 근데 내 손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게 천만 원이 넘는데 이걸 샀는데 내 손에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일단 써보는 거지 처음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스타터팩이 어차피 거래가 안 되니까 스타터팩 그냥 다 써버리고 다 방출시켜버렸어요. 근데 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게 있었다면은 일단 써보고 호날두를 나중에 뭐 1카 사서 둘이 강화시키면 어쨌든 1이 되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터팩을 굉장히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초반에 시작했을 때 저는 지금 한 800EP 정도 있는데 이게 없어요. 돈이 거의 없어요. 예,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일단 가장 제가 핵심만 말해드릴게요. 돈을 모을 때는요, 여러분들 PC방을 가세요. PC방이 진짜 꿀입니다. 이 피파올라는요, PC방 혜택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PC방 혜택이 어마어마. 여기 보시면 PC라고 되어 있죠. PC라고 되어 있는 게 다 이벤트예요. PC방 버닝 이벤트, 60분마다 골드 상자 주고, 리그 시뮬레이션 건 주고, 강화 블루카드 주고, 보시면은 프리미엄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적 시장에서 사고 팔 때는 항상 수수료를 뗍니다. 예. 저도 보면은 지금 어제 그냥 카드 받은 거를 나와서 만 원 이상은 다 팔았는데, 보시면 이거 만약에 받잖아요, 이 돈을. 보시면 수수료가 어마어마해요. 7만 원짜리 팔았는데 수수료가 2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PC방에 가면 할인을 해줘서 일정 금액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예, 일정 금액을 다시 돌려받아요. 이게 말이 지금 2만 원밖에 안 되죠.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한 3,400은 그냥 떼가는 거예요. 3,400. 근데 PC방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리그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게임을 끝날 때마다 카드를 하나씩 까서 주는데, 그거를 PC방에서 두 개씩 까서 주고요. 그리고 경험치나 감독 경험치도 두 배로 올라갑니다. EP 받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PC방에서 해서 이 이벤트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PC방에 가면 최소 많이 벌 때는 하루에 몇백씩은 그냥 벌 수 있어요. 예. 몇백 대는 그냥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PC방에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적 시장에서 이거를 받을 때나 아니면 재계약 진행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선수가 한 선수가 40게임을 뛸 수가 있는데, 40게임이 끝나면 돈을 또 지불을 해서 얘랑 다시 계약을 해야 그 선수가 선수를 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 비용도 할인을 해줍니다.
이게 재계약 비용이 여기 있죠. 구단 재정 가서 재계약 계약진에. 또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벌써 6만 원인데 이것도 할인을 해줘요. PC방 40% 할인. 그러니까 이런 것도 PC방 가서 할인이나 이적할 때는 이적에서 돈을 받을 때는 PC방을 가서 하는 게 돈을 되게 많이 그래도 좀 줄이면서 벌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여러분들 PC방 혜택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 정도로 여러분들 알 수가. 블라탄 한번 팔아달라고요. 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시고요. 블라탄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1200까지 떴습니다. 예, 말도 안 되게 뛰어가지고 전 절대 예, 팔 수가 없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초반에는 보통 리그 경기를 많이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좋고 PC방에서 있다 보면 돈은 자연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선수를 PC, 이 피파 온라인의 핵심은 선수죠. 선수를 가지고 어쨌든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은 이 질라탄 같은 것도 못 사요. 이 천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사? 현질을 하지 않는 이상 못 사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선수에 대한 궁금증, 초보분들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잘 아시는 분들도 지루하면은 그냥 뭐 듣지 말아주시고요. 카드는 시즌별로 있습니다. 같은 선수라도 카드는 시즌별로 있어요. 예를 들면 박지성 우리에게 익숙한 지성 형을 치면 시즌은 06 시즌, 09 시즌, 07 시즌, 10 시즌 이렇게 있죠. 시즌별로 카드가 있어요. 물론 선수는 07 시즌, 010 시즌을 동시에 뛸 순 없죠. 당연히 같은 선수니까. 시즌별로 있고 시즌별로 가격도 다 다르고 히든 스탯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 달라요. 지성이 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06 시즌이 가장 비싸죠. 네, 06 시즌이 금융치도 가장 좋고 보통 썼을 때 가장 뭐 좋다 뭐 이런 성적들이 많아서 시즌별로 가격이 다 다르고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시즌이 이게 다예요. 6, 06, 07, 09, 10, 13 그리고 전설 이외에도 전설 하나 있고 네, 이렇게 시즌이 나눠져 있고 시즌별로 잘 봐야 된다. 네, 같은 가레스 베일이라도 13은 비싸지만 예전 건 싸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고요. 예, 그렇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싸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다. 예,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여러분들 싼 거 쓰면 됩니다. 싼 거는 여러분들 그냥 검색하시면 뭐 피파 인벤이나 게임 조선 가시면 검색하시면 가성비는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가성비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마르티네즈 뭐 이런 거 그냥 써도 돼요. 마르티네스나 뭐 이런 거 그냥 예, 이런 거 그냥 센터백으로 하나 사서 쓰시면 됩니다. 뭐 2만 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지금 사재기를 누가 하고 있어 가지고 가격이 많이 뛰었죠. 예,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 은카 뛰어서 이미 하나 팔았고 하나 더 있죠. 이런 게 투자라는 거.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거는 그냥 검색하시면 나에게 맞는 아니면 그냥 팬심으로 박지성 같은 거 그냥 사면 돼요. 지성이 형 난 쓰고 싶다 하면은 그냥 13 지성 사서 이거 싸거든요. 19,000원 그냥 사면 됩니다. 이거 하루 그냥 PC방에 있으면 돈도 아니에요. 19,000원은 이런 거 그냥 쓰시면 돼요. 예, 이런 거 그냥 쓰시면 되고.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제 얘 부상당했죠. 빨리 팔아야 돼요. 이런 거는 얘 어제 부상당했거든요. 십자인대 파여요. 6개월 동안 못 나온다고 하네요. 예, 이런 거 그냥 바로 팔아주는 게 또 하한가를 올리면 또 그러니까 바로 팔아야 되고요. 예, 잘 가라. 예, 얘는 십자인대 파열로 6개월 동안 예, 못 나옵니다. 바로 팔아주고요.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이 로스터 패치가 4월에 있는데 그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네. 부상 당해도 상향? 아 근데 이게 로스터 패치가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아 이거는 그냥 취소하자. 예, 왜냐하면 로스터 패치가 이미 들어갔거든요. 이게 뭐 6월, 7월이면 모르겠는데 로스 패치가 이미 될 거 이미 다 이제 마련해 놨을 것 같아서 아 일단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쿠르투아는 제가 예 이 쿠르투아는 제가 10만 원 할 때 엄청 사서 예 엄청 사서 이미 몇 개 팔았고 하나 남겨놨고 이미 후보로 3카를 쓰고 있습니다. 3카는 물론 제가 띄웠고요. 예, 이미 3카도 돈이 뭐 180이네요. 아유 뭐 흐뭇합니다. 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는 거. 아, 그리고 전설 시리즈가 있어요. 전설 시리즈가 있는데 전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냥 일반 전설과 한국 전설이 나눠집니다. 근데 뭐 일반 전설, 이 전설 카드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굉장히 OP인 그런 카드들인데 그러니까 전설의 선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 삭제 예정이에요. 4월에 다 삭제되고 보상을 받습니다. 대신에 한국 전설
뭐 허정무, 최용수, 이을용 이건 삭제가 안 돼요. 예, 하지만 차범근, 보니엑 뭐 이렇게 월드 그 전설은 삭제가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설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서정원, 유상철, 예, 김병진 팔았고 그리고 이 제가 지금 네스타를 까서 나온 거 두 개 있기 때문에 이거는 4월에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예, 그런 경우죠. 아마 1250인가 보상을 받아서 다음 달이 되면 2500이 저에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비싼 게 좋은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피파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들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단순히 비싸다고 좋은 것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비쌀 때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아레즈가 있습니다. 수아레즈가 있는데 이 수아레즈 같은 경우는 스탯상 지금 굉장히 올라가 있죠. 190 거의 200 가까이 돼 있는데 스탯이 그렇게 특출나진 않습니다. 굉장히 특출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지금 EPL 득점왕입니다. 득점왕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떴습니다. 왜냐하면 상향 예정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뜬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안정적인 나는 카드를 갖고 싶다. 안정적인 카드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로스터 패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예전 시즌을 보시면 돼요. 예전 시즌. 예를 들면 뭐 06, 09, 07, 10은 어차피 스탯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시즌 카드들도 가격 변동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설이 삭제된다. 전설이 삭제된다고 해서 네스타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센터백의 거의 원톱이었습니다. 원톱. 왜냐하면 키도 크고 그리고 키 크고 몸싸움이 좋은데 심지어 빠릿빠릿해요. 그래서 네스타가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이게 삭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삭제로 대체자를 찾는데 그래서 가격이 뜬 게 바로 06 퍼디난디와 07 푸욜이 지금 07 푸욜은 1,000만 원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떴습니다. 예, 엄청나게 뛰었어요. 돈이. 이런 시즌 카드들도 분명히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이 될 수가 있다. 키엘리는 원래 좀 원래 비싸긴 했어요. 공규 키엘리는. 예, 원래 비쌌는데 아 이것도 올랐네. 엄청 올랐네. 예, 키엘리는 뭐 부동의 원탑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엄청 떴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 그리고 06 시리즈들이 한때 바닥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레스 같은 경우도 한때 이 토레스가 막 60 이럴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 상점에 가보면 알 수가 있죠. 다시 오르고 있는데 한때 이게 굉장히 왜냐면 3월 플래티넘 패키지에 06 패키지를 팔았기 때문에 예, 06 패키지를 팔았기 때문에 굉장히 싸지면서 그리고 이게 1,500만 원을 주는 공 패키지를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풀리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어차피 전설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로스터 패치에 묶어뒀던 돈을 다 풀 거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아마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만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피파 온라인 내에서도 화폐 가치는 상승합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06 시즌 사기에는 지금이 적기다. 이런 또 판단을 많이 하셔서 06 시즌이 또 이렇게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는 여러분들 이제 뭐 제 말을 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예, 들어보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 선수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성비는 은카를 써야 된다는데 은카가 보시면은 가성비 선수들 보통 200, 300 하기 때문에 이러고 은카 쓰느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짭카드 있죠. 짭카드. 예를 들면 드록바는 10시즌 최고. 근데 1,000만 원이에요. 못 써. 그러면 그냥 뭐 한 9시즌 쓰는 거예요. 예. 그럼 돼요. 그래도 네임드는 네임드입니다. 네임드 값은 해요. 예를 들면 호날두 13시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못 사요. 07시즌 600만 원이 넘습니다. 못 사요. 그러면 09시즌 사면 돼요. 호날두는 그래도 호날두입니다. 예. 그래도 호날두예요. 물론 검색은 해봐야지. 이게 정말 좋으냐 안 좋으냐. 예, 그건 검색해봐야 돼요. 예, 물론 안 좋은 굉장히 안 좋은 베일 이런 건 하지. 이거 가레스 베일은 그래도 베일이지 하면서 이거 사면 안 돼요. 예,
그래도 이거 검색은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래도 이건 사봐야, 이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베일이야! 이러면서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가레스 베일은. 가레스 베일은 무조건 13만 사야 돼요. 예.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검색은 해보고 사라. 예. 아무리 네임드라도 검색은 해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델피에로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거 싸요. 델피에로 싸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건 되게 좋아요. 히든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가성비로 쓸만하고. 토띠 같은 경우도, 토띠가 아니지. 토티지. 토티. 토티도 06 시즌은 이게 700이지만, 07은 싸거든요? 35만원인데, 굉장히 좋아요. 패스 관련 히든도 다 있고, 저도 이카 굉장히 잘 쓰다가 팔았는데, 예. 토띠 같은 경우는 07 시즌도 굉장히 좋거든요. 토티도. 06 시즌은 뭐 넘사벽이긴 해요. 물론 06이 훨씬 좋죠. 근데 굳이 돈이 없는데 700억 410만원짜리 싸봤자 로또 1등 장천대 당첨자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그냥 07시즌 사는 게 나아요. 네, 뭐 이런 것들 네, 여러분 찾아보시면 네임드 중에서도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단순히 이 선수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06도띠와 07시즌의 차이를 보면은 일단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없습니다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뭐 속가 예, 속가 정도 차이가 많이 나고, 몸싸움도 좀 제가 듣기로는 차이가 없네? 그니까, 일부 스텝만 차이가 나고, 물론 체감도 굉장히 다르겠죠. 예, 그렇긴 한데, 아무튼 07이 그래서, 나쁘지 않다. 예. 물론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 가성비는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데 어떡해. 예, 돈이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 스탯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선수들의 고유 특성이 있습니다. 고유 특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히든이라는 거예요. 히든 특성. 히든 특성은 이 넥슨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면 이 선수의 고유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알아보느냐? 그냥 유명한 뭐 피파 온라인 뭐 이런 데서 가셔 보시면 그 선수 DB에서 검색을 하시면 특성이 히든 특성이 있어요. 인정했어요? 인정 있나 보네 그럼 네, 인정했어요. 근데 검색이 안 되잖아. 네, 검색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은 박지성 보죠. 지성이 형 선수의 특성을 살릴 수가 있어요. 스탯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06 박지성, 09 박지성 보면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책임감 있는 플레이를 펼친다. 네, 이런 것들 지성이 형과 잘 어울리는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히든 특성. 그런데 이제 10지성을 가면은 13지성을 가면은 늙었죠? 지성이 살짝 늙었죠? 그래서 부상을 자주 당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추가되는 거죠. 실축값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토레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공구 토레스 보면은 이제 침투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것들. 예. 적극성이 향상되고 침투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것들. 선수의 고유 특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 김병지. 병지영 같은 경우도 자신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히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부상을 당하지 않고 리더십 있죠. 병지영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전 선수들을 따라하게 하고 수비진을 조율하고 그리고 역시 병지영과 어울리는 경기 막판에 점수가 뒤지고 있을 때 코너킥 상황이 오면 골키퍼가 가담한다. 이런 것들도 병지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반응 속도가 엄청나요. 85. 예. 저도 병지영을 쓰는데 키가 문제야. 키가 190이 안 넘기 때문에 또 감아차기를 좀 맞기 힘들다. 이런 또 판단이 있어서 저는 이런 병지영을 이제 눈물을 머금고 팔았던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 고유의 특성을 타는 히든도 잘 봐야 돼요. 토띠 같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이 30만 원이에요. 07 토띠가. 근데 보시면 패스 관련 히든 다 있어요. 힐 패스 정확성, 중거리 성공률 증가, 원턴치 쏠 패스 성공률 증가, 패스에 대한 가로채기 범위를 벗어난 패스. 보시면은 07토띠는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선수다라고 예, 저는 굉장히 보여줘요. 물론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예. 게임을 많은 분들이 하라고 하는데 제 이 모든 말들이 게임을 하는 순간 신뢰도가 굉장히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게임 실력과 전혀 무관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제 게임 실력을 보시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깔아두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굳이 여러분들 제가 이 매니저 모드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피파에서도 내가 직접 게임을 하지 않아도 전술과 어떤 선수단 구성만으로도 실력을 겨룰 수 있는 매니저 모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쁜 사람도 이 매니저 모드만 즐겨도 나의 어떤 플레이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어요. 저도 실제로 보면은 자 보세요. 1대1은 제가 5패 중입니다. 0승 5패.
1490점이에요. 언랭이라고 보면 아마추어죠. 완전 언랭이고 순위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제 매니저 모드는 전설입니다. 전체 순위 327위. 1800 넘었어요. 어제 찍었습니다. 이거예요. 손가락이 나빠도 매니저 모드만큼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매니저 모드만으로 저는. 예, 제가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거. 회이크고, 예, 포지션 파괴. 예. 매니저 모드는 포지션 파괴가 꿀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포지션 파괴 때문에 매니저 모드가 재미가 없어졌어. 아, 포지션 파괴는 없애야 돼. 대리 한 적 없어. 대리가 의미가 없어요. 대리가 의미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여러분들 포지션 파괴만 한다고 해서 이 점수를 찍을 순 없어요. 왜냐하면 한 1700대 가니까 다 포지션 파괴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때는 약간 전술을 바꿔줘야 됩니다. 상대 그 전술에 맞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부분 뭐 전 쓰레기입니다. 예. 그렇다는 거. 제가 스쿼드를 한번 일단 보여드리면서 뭐 이렇습니다. 제 스쿼드는 뭐 이렇고요. 일단 왼쪽 스트라이커 양리, 공유 양리죠. 양리의 최고. 그리고 물론 카드 까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질라타 13 질라탄이 센터포드를 쓰고 있고요. 오른쪽에 가레스 베일. 가레스 베일은 어제 구입한 따끈따끈한 가레스 베일. 네이마르 경전 먹어서 가레스 베일 있고 역시 공미에는 카카, 중미는 제라드. 그리고 야야 투레, 퍼디, 티아고 실바, 마이콘, 아비달이 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로는 루시우. 루시우는 이제 뭐 센터백에 둘 중에 하나가 컨디션 안 좋으면 루시우로 바꿔주고 야야 투레가 안 좋으면 10 펠라이니 그리고 제라드가 안 좋을 때는 포그바 그리고 카카가 안 좋을 때 파브레가스 앙리가 안 좋으면 날두 뭐 이브라비 질라탄이 안 좋으면 드록바 뭐 베일 뭐 벤제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골키퍼 안 좋으면 크루투아 피스체 필리페 로이스 뭐 이렇게 예, 해놨어요. 포지션 파괴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이건 포지션 파괴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오늘 방송을 위해서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놓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게 뭐 쓸데없는 것들은 제가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상향될 거를 미리 좀 몇 개 사놔서 한번 대박을 노려보는 뭐 그런 플레이고 사실은 뭐 크게 대박을 노리는 거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하나의 재미로 한 거고 이 중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벤제마는 예전에 그 시뮬레이션 돌리면 나오는 거에서 카드 까서 나와서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 3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20, 130 정도 하니까 돈 많이 뭐 벌었고 안 팔기 잘했고 수아레즈 같은 경우도 카드 까서 나왔는데 30만 원이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거의 200 가까이 하니까 이것도 돈 많이 벌었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마르테즈는 레알 마드리드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아 바르샤 뭐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막 얘기, 이적설이 있어서 스페인 국대도 가고 해서 오카를 은카 두 개 띄어서 하나 팔았고 하나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고 아 그리즈만 좀 많이 사놨어요. 이건 무조건 상향일 것 같아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베르통원도 얘도 은카 하나 만들어서 팔았어요. 얘는 보니까 경기에서 많이 싸더라고. 베르통원 보니까 실수가 많더라고. 잘하긴 하는데 실수가 많아서 은카는 팔았고 혹시나 몰라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혹시 몰라서 하나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크루투아는 워낙 그 게임 내에서 평가가 좋아서 3카 만들어서 후보로 쓰고 있고 1카 하나 가지고 있고요. 주닝뇨 네스타는 삭제 선수인데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팔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아,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게임하면 다 뽀록 나는데 일단은 뭐 60 하나 있으니까 까볼까? 여기서 호나두 뜰 줄 어떻게 알아? 예, 산체스 팔아야지. 게임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제 말의 신뢰도가 굉장히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아 게임하는 게 두렵네요. 굉장히 못합니다. 예. 해야 되나? 한라산? 누군데? 아, 너무 잘하는 분들 초대하지 마세요. 안 할 거니까. 참고로, 자, 1대2 저는 순위 경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0승 5패죠? 여러분들, 0승 5패. 가겠습니다. 매니저 모드 안 갑니다. 매니저 모드는 지금 제가 이미 전설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플레이 안 할 거예요. 매니저 모드는 그리고 포지션 파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 파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다시 다 바꿔야 돼. 포지션을. 굉장히 오래 걸려요. 포지션 어, 뭐야. 레벨 80이 걸려! 야! 무슨 레벨 80이 걸리냐? 컨디션 왜 이렇게 안 좋아, 애들? 바꿔야지. 벨라인 있나? 와, 컨디션들 다 쓰레기예요. 악리를 바꿀 순 없지. 파브레가스, 카카, 버디, 티아고 실바를 놔두고 루시오. 아, 루시오도 안 좋네. 야, 이게 PC방 가면 맞다. 전설 선수를 줘요. 예. PC방을 가면 전설 선수를 줘서, 보시면은 이 친구도 지금 전설 선수 쓰고죠? 그러니까 이게 PC방 가면 전설 선수를 줘요. 그냥 두 개를 쓰라고. 혹시 사운드가 좀 작나요? 어, 뭐야. 뭔 개인기도. 무슨 개인기죠? 비리앙리, 이브라이모비치, 라모스. 야야 투레. 80레벨이라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건 충분하실 것 같아서. 자, 동료 선수가 볼 밖에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아, 키퍼 피했습니다만. 제가 수비를 진짜 못해요. 공격도 못하지만 수비를 더 못해요. 아, 그래가지고. 아, 리베라. 아, 패스 시도 차단됩니다. 리베라. 가레 스페인. 네, 볼 컨트롤 좋습니다. 네, 공소연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아! 뭐하냐? 이브라이모비치. 아, 빠르고 날카로운 태클 따내지 못합니다만. 그날도. 어, 뭐하냐? 라모스. 아, 이 누구야? 에릭 아비. 왜 이렇게 못해? 내가 조종하는 거지? 리오 퍼디난디. 아, 퍼디가. 에, 역시 좋죠, 퍼디. 비싼 값 쌉니다. 동승 보람 있네. 자, 찬스로 연결될지. 없죠? 제대로 겨냥한 슈팅입니다만 골문을 향하지 못합니다. 임팩트 될 때. 괜히 못해요, 저. 괜히 못합니다. 네. 아, 헤딩을 못 따. 질라탄. 리베라. 어디서 개인기 기술이야? 아, 플레이 상대를 완벽하게 속입니다. 게라 아비달 카카 마이콘. 아, 이거 예상되는 패스가. 아, 나이스. 들어갔지만 공을 넣어갑니다. 좋고요. 가레스 베일 왼발이죠. 공을 한번 접고 왼발 올리고 빡. 방향을 잘 파악했습니다. 벌써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요. 갑자기 내 말에 신뢰도가 확 떨어지지, 얘들아. 말했잖아. 야! 나와! 그렇죠! 자, 이거 기가 막힌 골이 나옵니다. 들어갑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야, 이 센스가 아주 뛰어난데, 이 축구 IQ. 이래서 후보 안 쓰는 거야, 내가. 이래서 네임드 써야 돼. 1대 0입니다. 이래서 후보 쓰면 안 돼. 가레스 베일, 이브라이모비치. 자,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아, 관중들을 열광시킵니다. 가자! 아씨. 어제 사가지고 따끈따끈하고만. 야,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걸 써먹는군요. 어, 자빠져. 일어나! 나이스. 네, 볼 컨트롤 좋습니다. 유견팬가? 설마? 자, 공 끌고 가면서. 자,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아! 반칙 아닙니까? 자, 심판 매수. 아직도 넘어져 있는데 일어날 기미가. 아, 저거 반칙 안 주네. PK 줘야지. 네, 자, 킴퍼 올라갑니다. 없사. 빠른 견적이군요. 45분간의 각축전. 답답하죠, 여러분들. 저도 답답해요. 자, 어떻게 보셨는지. 야, 카카 부상 당했어? 언제 당했어? 중원에서 싸움을 굉장히 비싸는데. 자, 어느 쪽이 조금 앞섰다고 얘기하기 어렵겠는데요? 어, 일단 팽팽했어요. 뭐 허리 쪽에서는 어떤 팀도 지배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워요. 아, 카카 형. 어, 이런 어떤 중원의 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질 때 결국 문제는요,
어느 팀이 순간에 아 부산 당했어. 네. 패스하지 마. 패스 좋다. 나이스 태클. 야야 둘의 정확한 태클. 아 부산 당을 주지 말라고. 이브라이모비치 제라드. 아 빨리 아 왜 끌어? 강하게 몸 던집니다. 어찌 보면 좀 위험하기도 했던 장면인데 아 좋은 플레이네요. 네. 질라탄. 와. 좋은 움직임. 두 선수의 호흡이 척척 맞는데요. 아 위험한 패스하고 있어. 아 위험 패스래 뭔 짓이야. 크로스만 넘어간 공 기회가 무산됩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변화가 나간다 나다. 아 이런 좀 안심하고 제가 플레이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몸 사렸는데 안심하고 플레이해도 되겠죠 이제? 맹상 컴퍼니 오늘 폼이 정말 좋지 않은데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도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드록바 슈팅 기회. 네 찬스를 멋지게 살렸습니다. 두 번째 골 성공시킵니다. 오늘만 두 골째 기쁨도 두 배입니다. 아 이게 바로 축구죠. 키파를 안 하는 게 나은데 재밌네. 이 골을 마무리하는 과정 아이 좋았네요. 가레 스페인 마이콘 제라 네 홈페레입니다. 불안하게 하냐. 디디에 드로파 전설의 지아니 리베라 이브라이모비치 닥다스로 공을 잡아냅니다. 선방이 나왔는데도 팬들의 함성이 조금 적죠? 아무래도요 오늘 첫 선방이라서 그럴 거예요. 멤버 여러분 멤버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챔피언이 뭐가 중요합니까? 손가락이지. 에로에도 똑같잖아. 결국 손가락인 거야. 네, 온사이드가 아닌가 했습니다. 사이드야. 심히 깃발을 들었습니다. 좀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어차피 손가락이야. 모든 게임은 그래요. 에? 룰루를 잡으면 뭐해? 손가락이 브론즈인데. 마이코. 아, 패스 다 끊겨. 예상되는 패스라는 건 내가. 벨라이니, 에릭 아비달, 드로파. 자, 공격적인 팀 플레이입니다. 자,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잡아. 옵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골키퍼 철벽 방어를 보여줍니다. 질라탄, 벨라이니, 파브레가스, 안리.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데요. 에릭 아비달 골키퍼 적극적으로 나와서 크로스 처리. 아 이 정도 팀은 여러분들 좋은 팀 아니에요? 야! 난 노력하고 있어. 기술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걸 써먹는군요. 빌 라모스 뭐하냐 베일아. 자 90분이 지났. 야 나 농락하는 거 봐. 야 나 농락하잖아. 막 혼내줘. 추가 시간은 1분만 주어집니다. 자 수비수가 때마침 잘 잘랐는데요. 가자. 디에리 앙리. 야. 자 시도 좋았습니다. 옵사이드야? 옵사이드에 걸렸습니다. 공격수 스스로도 아주 수수한 표정인데 지금 뭐 너무 앞에 있었어요. 네. 자 심판이 종료 휘슬을 붑니다. 아 상대가 더 좋네. 10드록바에 9 딜라타네. 야 전설까지 있고 7진유. 야 얘가 좋았네. 멤버가 좋네. 멤버가 굉장히 좋네요. 아 2연패요. 0승 6패요. 초대하지 마! 지금 빡쳤으니까. 한 판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바로 가죠. 한 판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애들. 24레벨. 아, 근데 손가락은 나보다 낫겠지? 아, 이런 애들한테 치면 또. L백. 레프트백 없는데? 필리페 루이스. 카카 부상이야! 아, 진짜. 아까 걔가 카카 부상시켰어. 어떻게 할 거야? 이 카카 비싼 애인데 쓰지도 못하고. 정원이 형 한번 헐그리 정신 가야지. 가자. 이거 PC방이라서 이거 봐. 이거 쓰잖아. PC방이라서. PC방은 이거 쓴단 말이야. 6화, 5화 이거 뭐야? 전설 파케티. 아. 442, 433.
맨시티! 맨시티 대 아스날 가겠습니다. 네, 저 되게 못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잘하시는 분 보시려면 서민님 방송이나 안녕하십니까. 방송입니다. 배성재입니다. 방송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다들 이래저래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또 스타들도 많이 나오는 경기라 뭐 기대가 아주 큰데요. 가레스 베일, 디에리 앙리, 필리페 루이스. 뭔 패스야? 야야 투레, 앙리. 공 없을 때 조 아 잔치 아니야? 야 앙리 갇혔어? 앙리 빨라서 뛴 거 야 앙리 갇혔잖아. 호날두. 아. 루디 펠라. 얘네 이렇게 거칠어 애들이. 리오넬 메시. 제라드. 스티븐 제라드. 유상철. 이브라이모비치. 아 야. 우리 너무 거칠게 하네 게임. 프리킥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 프리킥 네. 아우 순간에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아 키퍼 예 집중력이 아주 좋았어요. 한 차례 있나 보다. 위기를 넘기는데요. 한 차례 있죠. 가자. 만들 그림 만들어 보. 메시. 네, 동료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디에리 앙리. 야, 앙리 다쳤어. 아, 뭐야 이게. 루이. 아, 앙리 봐요. 빨간색. 디에리 앙리. 아, 잠깐만요. 앙리 다 다쳤어. 다 다쳤어. 앙리 카카. 이거 얼마짜리인데 둘이 앞에서 이거 얼마짜리고 2,500원 넘는 건데. 3,000원짜리. 아. 제라, 야야 투레, 마이콘, 아우, 한국 전설 유상철. 아 손흥민 유상철이 형 진짜 끝났네. 이런 또 은퇴했지. 강력한 태클. 앙리 뛰지도 못한 애가. 상대를 저지하는데 성공합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페널티 에리어 가로지르는 크로스. 야, 어따 뺐지만 아, 멋진 수비 훌륭합니다. 유상철. 뛰어! 이브라이모비치. 모베! 대기 한번 해 주고. 문제인지야 이거. 정확한 태클로 위기 모. 아, 악령한테 줘야 되는데 악령이 지금 공 받기 너무 힘들어 하잖아. 무한도전 한번 치면 호나우지니의 패스가 막힙니다. 리오넬 메시. 호날두. 슈팅 차단. 뭐 하는 거야 얘? 시니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자, 이 부채 카드는 늘 관심을 받죠. 이번엔 경기에 벤제마, 어떤 그래.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 임마! 다부상이야 다부상. 일부러 오는 거 아니야? 자, 공 뺏어내는데요. 야야 투레. 아 잠깐만요. 아, 너무 거친데 애들. 강력한 태클 흐름을 끊어줍니다. 아우 공간이 있는데 여기 다.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코너킥 찬스. 야, 채팅을 해놔 얘는. 야 게임나에 채팅하지 말고 너도 보니까 잘하고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버킷팅. 네 골키퍼 쉽지 않았는데 잘 막아냅니다. 다시 이어지는 코너킥. 저 골키퍼 쳐냅니다. 위로. 그렇지 뒤로 그렇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렇지 뺏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차단 뺏고 유비 유상철 아 야 호날두 아 우리 이거 다 찬반이야 애들이 2분만 줍니다 디에리 앙리 여기서 슛 오 워메 워메 아 선수는 굉장히 홀가분한 표정으로 라커룸에 들어갑니다 네. 전반 종료 직전에 골이 터집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상대팀인데 전술적인 변화가 좀 불가피할 거예요 스코어는 1-0입니다 마이콘 야야 투레 아 뭔가지야 선수들이 하프타임을 맞아서 이제 라크룸을 향합니다 자, 예상보다 득점이 좀 적었던 전반전인데 후반전은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군요 그래서 그런지요 지금 이 감독들의 표정이 야 나 못하겠어 잠깐만 아, 이건 아니다 할 수 있어 변화를 줘야 되겠다 침착해? 이런 표정입니다
후반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지. 마이코. 그렇지. 베일 그렇지. 왼발. 제라드. 루이스. 카림 벤제마. 나이스. 자, 좋은 크로스. 아. 크로스가 올라오니까 상대팀 선수를 하나 골라서 마크합니다. 디에리 앙리. 리오넬 메시. 가보. 골키퍼가 여유 있게 공 잡아냅니다. 아직 할 수 있어. 한 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약간 방심했습니다. 상대팀이 공 가져갑니다. 아, 상철이 형 빠져가지고 고참이라 이거야? 안 뛰어. 앙리. 나이스. 건드립니다만 흘러갑니다. 코나우디뉴. 없죠? 어, 지뉴. 브로킹이 주어집니다. 퍼디. 아, 퍼디가 밀리네. 놓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는 슈팅입니다. 아이, 저건 뭐나요? 코너킥 중요한 기회인데 이걸로 이렇게 버리고 말해요. 그렇지! 그렇지! 큐에! 왼발! 투쓰리 슛! 야, 이 프리메이라! 빨리 까! 뭐해! 피지컬이 좋습니다. 아! 공 뺏어냅니다. 반칙은 아닌데요. 스티븐 제라드. 아! 공격 방향 읽고 발레밀에서 패스 끊어냅니다. 아, 뭐, 아, 뒷골 땡겨, 잠깐만. 카림 벤제마. 한국 전설 유상철. 아, 못 패스냐고 유상철. 너 후보 골키퍼에게 다시 한번 패스하는 상황. 아, 돌린다 이거. 아. 후나우지뉴. 호날두. 리차즈. 다시 한번 기회를 엿봅니다. 벤제마. 야,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가 아닌데 최근의 플레이만 놓고 보면 썩 좋질 못합니다. 네, 이 축구에는 이제 컨디션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아, 영원한다. 밀려. 야, 안 돼. 최근의 모습은 아,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밀어 밀어. 그치. 뒤로 주고. 안정적으로 하자, 안정적으로. 천천히. 버디나 안 돼. 필리페 루이스. 카림 벤제마. 강력한 태클. 아. 하지만 공 흘러갑니다. 제라드. 유상철. 아! 유상철의 패스 시도. 하지만 상철 형만 가면 공이 흐름이 끊기네.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0년 월드컵 생각하면 얼마 없을 것 같은데요. 무승부를 만들 수 있을지요. 가레스 베일. 아, 베일은 또 왜 이래. 베일이랑 상철은 누가 빼겠어. 뒤를 바짝 쫓아가는 나스날. 동점골이 필요합니다. 아, 얘 왜 이래. 내가 이용하니까. 디에리 앙리. 아무것도 못했어. 골가 굳어집니다. 주심이 경기를 종료시킵니다. 상대팀의 공격을 아주 철저히 봉쇄하면서 꼭 필요한 점수만 얻어냈습니다. 이 팀의 팀 컬러예요. 네. 수비 딱 잡아놓고 무실점. 저요? 막으면서 이제 골을 얻는 스타일인데 오늘도 그런 클래스트로 승리했네요. 지는 거 익숙합니다. 야,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야, 정말 재밌는 경기였는데 중계도 아주 즐거워.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어? 갑자기 성룡용사 하고 싶다. 갑자기 성룡용사 하고 싶은데? 성룡. 아, 성룡이 비싸냐. 쓸데없이 비싸. 게임 안 해요. 한 판 이겨야 될 거 아니야. 1대1. 한 판은 이기자고. 1승만 하자. 아, 갑니다. 한 판은 이길 수 있겠지. 6시까지 해야 되는데 설마 그 전까지 한 판 못 이기겠어? 나랑 비슷한 수준의 41레벨. 투레가 안 좋으니까 펠라인이 넣고 서정은 LS의 서정원은 별로지. 차라리 벤제마. 가레스 베일이 별로였어. 드록바를 넣고 일단 레벨이 좀 낮기 때문에 유상철 별로야. CAM에 차라리 포그바를 넣자고? 아니야, 파브레가스? 이 정도로 가고. 아, 두 명이 지금 핵심 전력 두 명이 부상이라고. 말이 되는 상황이야 이게 지금? 아, 개빡. 빨간색 가야죠.
야, 포메이션이 개판이 아니라 내 손가락이 개판인 거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펼쳐질 베르나베우 4경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야. 초보들을 위한 패스 플레이만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네, 경기를 아, 풀어나가는 포메이션. 아, 좋네요. 유럽 축구의 천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곳에서 중계하는 것. 아, 가슴 떨립니다. 아비달. 천천히 하자. 천천히. 뭐야 이거? 천천히 하니까 너무 천천히 하고 있어. 페페. 여기서 볼을 돌려. 라모스. 진급하는구나. 문전세로 좋습니다. 문전세로가 좋아. 뜬금없이. 헛소리한다 아나운서도. 루카 모드리치. 침착한데 이분? 정확한 태클로 레알 마드리드 옵니다. 심지어 방금 심지어도 잘하겠지. 페페. 아, 이분 되게 답답하게. 아. 루카 모드리치. 나의 어떤 멘탈을 건드리는. 건드립니다만 흘러갑니다. 골 찬스까지 연결돼. 야, 이걸 못 넣냐? 네. 네가 얼마짜린데? 골키퍼하기 어렵지 않게 했는데요. 뭐하냐? 아, 상대 움직임 읽었습니다. 패스 끊어냅니다. 그렇지. 그렇지! 벤제마! 니가 인마! 이 마무리 120이지만 1200도 났다. 뭐라 이 골 넣는 감각이요? 아주 뛰어나요. 아직까지 뒤지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알론소. 이분 연습하나봐 그냥. 마르세요. 하는 거 보니까 그 연습하시는 분 같은데?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몸 패스냐고 제라드. 다시 한번 멋진 몸이 이거 몸 골키퍼야. 자, 셀프티스기 위로 누구야? 누에리야? 누에리가 왜 이래? 호날두 헤딩 시도. 하지만 골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아, 지금 옆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 누에리 잘해요? 아란. 아, 이거 마르셀루. 이분 되게 골 돌리시는 분인데. 아, 일단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알론소. 모드리치. 아직 레알 마드리드가 침착하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 천천히 올라오신다. 사미 케디라. 깔끔한 플레이 전개입니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러 한번 주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보는 것만큼 쉽지가 않은 기술인데요. 아, 몸 패스냐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 따냅니다. 카림 벤제마. 질라탄. 좋습니다. 아하! 질라탄. 낮은 코스를 택합니다. 자, 키퍼가 미처 손을 대서 위치였습니다. 아, 멋지네요. 첫 번째 터치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환상적이었어요. 2대 0입니다. 가나? 첫승 가나요? 여러분들 역사적인 첫승. 예? 승리 경기 첫 승을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론소. 왕초보의 승리 경기 첫 승. 자, 동료 선수가 골밖에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벤제마. 어우. 아, 몸 패스야. 벨브날두. 루카 모드리치. 아, 가르치는 티아고 실바. 자, 기술을 나이스 선발. 하프타임에 돌입합니다. 자, 전반전을 잘 마친 아스날. 후반전에도 선전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드록바. 카림 벤제마. 세스 파브레가스. 스티븐 제라. 아! 네, 영리한 플레이. 골 뺏어냅니다. 루카 모드리치. 카림 벤제마. 라모스. 태클 또다시 성공합니다. 마이콘. 이브라이모비치. 디디에 드록바. 좋습니다. 크로스. 아, 힘든 상황에서 한 번 넣어줘야 되는데. 빌 라모스. 케디라. 마드리드에 있는 이 경기장에서 사실 1982년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기도 했었죠. 네, 그때 이탈리아의 파울로 로치가 정말 대단했죠. 네, 네, 깔끔하게 막아냅니다. 마브레가스.
없죠. 벤제마. 나는 저. 뭐 뭐야 얘는 또 왜 이래? 왜 혼자 나빠져? 모드리치. 호날두. 마이콘의 강한 견제도. 아 뭐 죽여 나빠져 마이콘은. 날도 안 자빠지고 있어. 네 선수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세스 파브레가스. 카림 벤제마. 따라서 공을 따내고 소유권 가져옵니다. 정말 수비보다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옵사이드. 네, 자 깃발이 올라갑니다. 자 약간 늦긴 했지만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아, 이 옵사이드 판정 조금 아쉽네요. 케디라. 알론소. 카림 벤제마. 좋은 패스. 좋은 패스. 네, 박스 안에서 태클할 땐 작은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벼 비벼. 현란한 모습. 멋진 수비.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아주 잘 막아줍니다. 벤제마. 몬크. 루카 모드리치. 몬크로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리고 다시 줄 곳을 찾습니다. 라모스. 원래 실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동료들이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감독이 이렇게 되면은요 뭔가 전술적인 변화를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야 어부신이라니. 야 이건 근데 어부신이 어딨어. 비싸시장 걸리는 거지. 다시 한번 좋은 패스. 아 오늘 선수들 정말 플레이 자체가요 상당히 살아있어요. 자 오늘 경기 개인기를 마음껏 펼칩니다. 아 잘했어. 플레이. 네, 문 앞으로 전달만 된다면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드로잉입니다. 자, 정확한 크로스. 뭘 정확해. 제랏. 파브레가스. 자, 찬스. 중요한 순간에 피크. 이거 피크 안 나오나요? 굉장히 위험했는데요. 아, 피크 안 나오나요? 아, 제라드. 몸으로 맞는 투온. 파브레가스. 나이가 있으니까 유련미가 있어. 넘어지고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 왔구요! 접구 슛! 전호의 기회! 야! 키퍼의 멋진 세이브! 자, 오늘 이 경기에서 두 번째 골이 나올 수 있었던 선수였는데요. 지금은 골키퍼의 판단이 좋았네요. 네. 자, 총! 아하, 이겼다! 첫 게임! 경기를 따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승리 경기 첫 승을. 아, 이렇게 승리하고 드디어. 상대가 전혀 따라가지 못했어요. 네. 네. 최우 선수.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정해졌습니다. 좋습니다. 평점 좋고요. 아마추어죠. 아직 그래봤자 10점 올라갔네요. 카드 뭐 전설 나오나요? 안 나와도 돼.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 전설 나온 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좋습니다. 아, 지금 돈이 좀 있는데 투자할 만한 게 없나? 아, 일공토레스가 좀 땡기, 이게 잘생겨가지고 땡기더라고. 잘생긴 애들이 비싼 이유가 있어. 땡겨, 땡겨. 잘생긴 애들이 땡겨. 일단, 1부 쉬었다가 2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시청자와 2대2 한번 가보는 시간 하고요. 아직 3만 캐시가 있는데 깔까 말까 지금. 근데 이거 어차피 3만 캐시 있어봤자 브론즈 패키지밖에 못 사잖아. 아니 골드 패키지밖에 못 사잖아요. 아 이거 살까? 브론즈가 더 땡기는데 두 배인데 두 배 주는 게. 자 아무튼 저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올게요. 2부는 2대2 정도 시청자 여러분과 2대2나 아니면 1대1 저희 1대1 플레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잠시 쉬었다가 올게요. 잠시 후에 뵙죠.